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또 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며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는 계속 얘기합니다. 원인, 결과, 원인.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것을 결과라고 하고 권리, 결과는 권리 변동이에요. 다른 말로 이것을 법률 효과라 한다. 그러면 저 법률 행위로부터 최종적인 결과인 권리 변동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발생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검토해 줘야 돼요. 첫 번째는 어쨌든 여기까지 가려면 법률 행위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성립이 돼야 되죠. 성립. 그럼 먼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를 해줘야 되고 그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항상 검토할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기준. 그 기준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져주는 게 항상 법은 그거 따져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요건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이라는 것은 원인에 해당되는 것도 되지만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성립됐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권리 변동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성립됐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그게 유효가 돼야 돼요. 즉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돼야 돼요. 그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뭔가를 갖춰줘야 된다고 해요. 요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서로 제가 항상 민법은 뭐와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냐면 소송에 소송,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 것은 요 법률행위 가지고 다툴까요? 권리변동 가지고 다툴까요? 그렇죠. 권리변동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툰다고 여러분들이 저보고 대금 5억을 달래. 저는 아예 못 주겠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대금 5억 달라고 할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저는 무슨 소리야? 그런 권리 없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 권리라는 게딱 보인다면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권리가 보이지 않는데 뭔가 뭐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금 5억을 달라고 그래. 저는 대금 못 주겠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대금 5억을 달라는 결과가 발생되기 위한 원인이 있다는 걸 얘기하겠죠? 뭐 했으니까? 아, 네가 샀으니까 빨리 줘.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언제 샀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5억 달라, 5억 못 주겠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법원에서는 뭐부터 검토를 하게 들어가냐면 여러분과 제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법률행위 뭐 성립됐냐 안 됐냐 이것부터 검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뭐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성립됐네. 매매 계약 체결됐네. 그럼 체결됐다고 해서 다 여러분은 저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체결된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유효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요거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요거 검토해서 성립이 됐다는 게 판명이 됐다면 그 다음 요거 검토하는 거예요. 체결된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은 했는데 보니까는 무효더라. 그럼 무효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권리가 발생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5억 달러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매매 계약도 체결됐고 그 매매 계약도 유효더라. 보면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소송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럼 당연히 법률행위 자 배우는 순서도 뭐 하고요? 성립 요건, 그다음에 뭐 유효 요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로 배우는 쪽은 성립을 배울까요? 유효 쪽을 배울까요? 효력 쪽을 배울까요? 효력 쪽을 배워요, 이제. 거의 성립은 됐다라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성립 요건에서는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법률행위를 배우는 순서를 이제 여기서 잡아줘요. 자, 이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법률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을 일으키게 한 원인이니까 어떤 내용의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건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팔려는 건지, 공짜로 주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반드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모든 어떤 법률행위든 뭐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뭐든 뭐가 된다고요? 성립이 된다고. 성립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의미는 거의 없다고요, 이게. 다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법에서 법률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배우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바로 법률행위의 뭐부터? 당사자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 순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그 의미만 좀 있어요. 다만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 이 법률행위 당사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는 중개사 시험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잡으셔야 되니까 어쨌든 법률행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갖춰졌으면 일단 성립은 됐어. 그럼 성립됐으니까 이제 이것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자, 이 당사자가 법률행위한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이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 파트에서는 네 가지가 갖춰야 되는데 그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가 갖춰져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두 가지예요. 자, 의사는 그 사람이 당사자의 생각이고 생각을 표시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와 표시는 안과 밖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지. 이걸 일치해야 된다고 그래요. 일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쉽게 해서 말하는 게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행일치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자체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돼서 국가에서는 아, 권리 발생이 됐고 권리 변동이 됐으니까 권리 주장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파트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능력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능력자가 누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럼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했으니까 목적 파트에서는 몇 가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네 가지 배워야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뭐 쓰면서 보시면 돼요. 그 2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죠? 예. 네. 요걸 보겠다는 요거 목적. 그럼 목차가 1번 뭐라고 나왔나요? 확정. 2번 실현 가능성. 자, 3번 목적의 적법성. 그럼 4번이 사회적 타당성.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잡아놔야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잡힌다고요. 그러면 이것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들어갈까요? 의사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쭉 들어가게 되면 그 45페이지에
자, 거기 이제 의사 표시가 들어오죠. 의사 표시는 이제 이런 얘기 보는데,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법률 행위를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법률 행위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 그럼 이걸 갖췄을 때, 갖추지 못했을 때. 갖추지 못했을 때를 배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갖춰졌으면은 유효가 돼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발생됐을 테니까 권리분 발생되신 거예요. 아, 자기네들이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를 하면 당연히 판 사람은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길 거고, 산 사람은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길 테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 요중에 뭔가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는데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자, 요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결론은 무효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 앞쪽에서는 이렇게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인지를 보시고, 또 무효 취소라는 것도 이제 별도로 떼가지고 배우시고 이런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포인트를 잡았죠. 여기서는 확정됐을 때, 확정되지 않았을 때, 확정되지 않았을 때, 실현 불가능할 때, 법을 위반했을 때,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여기 하자가 있을 때, 이제 그거 배우신다니까 이제 우리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펼쳐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 얘기를 저희 교재에서 장황하게 써놓고 있다고요. 거기 아까 자, 교재 법률행위 요건 이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설명했으니까 쭉쭉쭉 읽어볼게요. 자, 법률행위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성립 요건 하나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으로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러면 이제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또 자, 세 가지. 당사자가 각종 뭘 갖춰야 된다? 능력. 근데 이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서 능력을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능력은 세 가지. 밑에 보시게 되면 보충학습에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차피 법률행위는 최종적으로 권리 변동을 일으켜서 권리를 가지려는 거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이걸 능력으로 하는데,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민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지 두 시간 됐어, 두 시간. 막 출생했어요. 얘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예. 저기, 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돼 있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 머리에 꽃을 세 개씩 꽂고 다닌다고 그래.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법은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뭐부터? 출생부터 뭐까지? 사망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생존한 동안에는 권리 능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는 요 사람들이 했겠지. 귀신이 와서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질 건 아니고. 그럼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있고 플러스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이걸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우리 법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달렸어. 달려서 뭐 새벽 한 2시, 3시까지 달렸어요. 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죠. 그러면 그때 의사 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약을 했을 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아주 어린 친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태어난 지 두 뭐 두 달 뭐 이렇게 된 애들도 권리 능력은 있죠. 하지만 그 두 살 뭐 두 달짜리 얘들이 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지는 않겠지. 유아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당사자가 돼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사인할 수 있잖아요. 또 술 먹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뭐 직장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직장 다니고 하면 거래를 해야 되죠. 거래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럼 우선 뭐부터 먹여? 아, 술부터 먹이잖아. 정신없게 만들려고. 어? 그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계약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비정상적인 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럴 때 자 우리 민법은 뭐라 하냐? 무효, 무효. 효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미 결론은 얘기했죠. 비정상적인 것은 뭐 아니면 뭘로 끝난다고요?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 우리가 이제 그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나왔네요.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 여기 뭐 완치한 사람들, 유아 이런 애들이 법률행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 갖췄어요. 그렇다고 다 유효가 되는 거 아니고 플러스 행위 능력까지 갖춰줘야 돼요. 행위 능력은 뭐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법률행위가 유효인 걸 보니까 단독으로 누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법조문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범위가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골치가 아팠을 텐데 그럼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자가 누구냐를 정해놓지 않고 반대로 적어놓아요.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잡아놓는다고요.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행위 능력자겠지. 항상 이렇게 반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 한마디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사자 파트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가끔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제한 능력자가 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해서 우리 민법은 셋을 정해놓고 있는데 첫째 미성년자 뭐 이건 아시겠죠? 만 19세 미만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둘 중에 요 사람이 좀 심해요. 피성년 후견. 이거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치산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산이 뭐예요? 그렇죠. 재산 관리제. 그러니까 금치산자는 자기 재산 관리를 금하는 거예요. 정신적 그런 문제 때문에. 한정치산자는 그 자기 재산 관리하는 것을 한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근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얼추 그런 용어들이 막 있다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금치산자야 한정치산자 그러면은 그 듣는 금치산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아무도 모르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바꿔놔서 제 피성년 후견 멋있는가 보다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금치산자 그다음에 한정치산자인데 약간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돼 이것도. 그런 걸 나중에는 아니고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알고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능력자들? 제한 능력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 법률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정도 보시면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 대리인이나 말 그대로 후견인들이 계약을 하든지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 그럼 나왔네요. 결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미성년자야 뭐 다 아시니까 피성년 후견인 머리에 꽃 몇 개?
세 개 꽂고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비 한정국 견인 두 개만 꽂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능력은 이해됐죠? 예, 네,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면 자, 이제 당사자는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거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목적은 네 가지 갖춰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두 가지. 의사표시가 뭐하고요?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뭐가?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무효 취소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이게 순서적으로 맞기만 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건 결론이 전부 다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쫙 뒤로 갔다가 다시 와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교재를 보신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 사유를 보시고 100페이지를 가보면 100페이지 가보면 자 5장에 이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또 별도로 해서 또 배우시죠? 예, 다 이런 식으로 배우신다고 앞쪽에서는 무효 취소 사유를 배우시는 거고 뒤에서는 무효 취소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는 거라고요.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데 그럼 지금은 개념 정도만 가볍게 얘기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무효 뭐 취소 사실 사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효라고 그러면은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말 그대로 원래부터 그냥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효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효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무효란 법률행위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꼭 누가 무효다라고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무효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라도. 꼭 계약한 사람만 무효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률행위 무효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도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냐? 그러면 다 무조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그냥 본인 스스로 읽어가지고 얘는 아니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됐죠?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근데 취소는 괄호 2번 보세요. 취소는 자, 취소란 찾았나요? 예. 취소권자가 법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유는 취소사유죠. 자, 무슨 법률행위를 그랬나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그러니까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는 뭐가 문제는 있지만 일단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권리는 발생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지만 그 후에 나중에 법률행위 행위시로 소급해. 소급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한다. 어렵게 써놨는데 취소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뭐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 그러니까 의미만 좀 보시면 돼요. 의미만. 자, 그래서 개념 정도 잡으시고
그러니까 무효는 누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무효라고 그러고 따라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취소는 원래 뭐가 이 법률행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지만 유효지만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뭐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취소권자만 할 수가 있지. 그럼 기초적인 거 잡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보시고 그럼 목적은 좀 쉬워요. 그냥 당사자는 이제 보셨고 자 쭉쭉쭉쭉 가시고 자 목적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범죄행위 목적에서는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에서 보셔야 될 것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목적이 뭐에 대한 확정. 자 이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목적 그러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행위 내용이. 내용이. 자, 두 번째는 실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고요. 자, 가끔 이제 애인들끼리 밤에 데이트하면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 자기 저 별 좀 따다줘.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 알았어. 별 따다줄게. 자, 계약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지요, 그래. 예. 아이, 둘이 당사자 있잖아요. 그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신 대로 적용을 해보시라니까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까 보셨던 누구? 당사자, 내용, 의사표시. 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 둘이 양 당사자, 애인들. 자,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벌 따다준다는 내용 있잖아. 서로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자도 별 따다달라는 의사표시 했고 남자도 별 따다준다는 의사표시 했어.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죠. 그럼 그 법률행위는 성립됐다 안 됐다? 됐다.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물어보면 글쎄 내가 볼 땐 말이지 내가 볼 땐 말이지 하면서 이제 다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은 딱 정해놓고 시작한다니까.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가셔야지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글쎄 이러면은 이제 어떤 때는 맞았다 어떤 때는 틀렸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예 틀리면 계속 틀리든지 그래야지. 자 근데 그 법률행위는 성립됐지만 지금 내용이 뭘 해달라는 내용이라고요? 별 따달라는 행위.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래야 되는 거지.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됐냐 안 됐냐와 유효, 무효는 차원이 다른 단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성립되지 않은 걸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무효는 무효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립되지 않았으면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단계가. 이런 구조를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내요. 법률행위가 착오로 법률행위가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약이 성립돼야 나중에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요. 그런 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지 이걸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3, 4월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 그냥 쭉쭉 그냥 글자대로 설명해놓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냥 이 멤버가 계속 쭉 이어나가면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쭉 갈 텐데 이렇게 하다가 3, 4월에 또 그때 공부하신다고 또 오신다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3, 4월 달 뭐가? 5월 달, 7월 달에 9월 달에도 와서 이번 시험을 보면 안 될까요? 막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신 분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태일 텐데 그러면 저는 맨 1년 내내 이런 얘기만 하고서 끝나면 안 되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깊게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막 힘들게 못 알아듣겠다, 뭐 힘들다. 당연하지. 그런 분들은 미리 뭐 기초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게
이게 토대예요. 이게 정확하게 잡고 잡으면 나중에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실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현이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불가능할 때 항상 정상적인 거 아니냐. 자,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 이걸 우리 법에서는 뭘 한다? 불능, 불능. 그래서 불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은 실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이걸 우리가 불능이라 한다. 자, 그럼 그 법률행위는 결과적으로는 뭐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여기서 이제 불능을 구별을 하셔야 돼. 하나만 구별할게요, 불능은. 자, 불능을 또 원시적 불능이란 것과 후발적 불능이란 걸로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원시적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법률행위 계약할 때부터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할 때부터 그러면 여기는 후발적 그랬으니까 계약할 때는 가능했겠지만 계약한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민법의 기본 틀인데 그러면 이건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거고 이건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판단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법은 항상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시점인데 법에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뭐 당시?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요. 행위 당시. 민법에서는 뭐 당시? 법률행위 당시. 형법에서는? 범죄 행위 당시. 범죄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게 뭔가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형법적으로 그 형법에 범죄가 아니면 그건 범죄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행위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항상 행위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법이. 그럼 민법도 뭐 할 때? 법률행위. 그러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얘기했을 때 법률행위 당시에 이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 이건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무효가 될까요? 여기가 무효예요. 그렇지. 여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불능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말로서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갑과 을이 11월 오늘 며칠이에요? 23일인가요? 네. 아침에 갑의 저 시골에 있는 건물 자, 그걸 매매 계약을 했어요. 5억에. 아침 10시에 5억에 매매 아침 한 9시쯤에 일찍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 건물이 어젯밤에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 내용은 이 매매란 법률행위 내용은 얘는 5억 주겠다. 얘는 그 건물의 소유권 넘겨 주겠다는 내용이죠. 자, 근데 매매 계약 당시에 지금 이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젯밤에 불 탔다니까. 없잖아요. 네. 그럼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걸 무슨 불능이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 한다고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또 금방 이렇게 속아 넘어가죠. 자, 우리는 성립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성립했다니까. 매매계약 체결됐다니까요.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우리는 무효니 유효니 취소니를 본다니까. 어? 성립은 됐지.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건물 11월 23일 날 매매 계약할 때 멀쩡히 있었어요. 그러면 11월 23일 날 매매 계약했다고 해서 당장 소유권 이전해 주진 않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12월 20일 날 잔금 주고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고요.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쭉 그대로 있어서 12월 20일 날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12월 10일 정도 해가지고 이게 지진이 나서 아니면 태풍 불어가지고 아니면 화재가 나서 이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리거나 무너졌다는 얘기지. 자, 이 건물 없어졌으니까 소유권 이전했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죠.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이 됐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유효니 무효를 따질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따진다고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요.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매매계약 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된다니까. 팔고 아직 소유권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으시라니까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항상 기준이라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왜? 기준대로 안 살았거든. 지난주 얘기했잖아. 막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기준 분명히 얘기해줬으면서도 물어보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고쳐야 돼요. 그 사고만 고쳐지면은 이 민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빨리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사실 강의도 시중 보면 그 사고를 안 고쳐요. 안 고쳐주고 그냥 내용을 전달하니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 풀 때는 딴 데로 가시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 그래서 저는 초창기 계속 이것을 강조해서 그 기준을 자꾸 잡으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물론 이게 쉽게는 안 돼요. 이게 막 한 계속 우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느 때 기준? 행위할 때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럼 실현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으니까 이거 유효지. 자, 근데 매매계약 하기 전에 불타버렸다. 매매계약 당시에 건물 자체가 없어진 거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매매계약 당시에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문제는 원시적 불능일 때하고 후발적 불능일 때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원시적 불능 무효니까 서로 이제 뭐 계약금 줬으면 그거 받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권리가 없다니까 서로. 근데 이건 뭐라고요? 유효라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 사람은 대금 달라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건물은 이제 매매계약 이후에 불타버렸는데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항상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계약법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불가능은 누구 때문에 불가능해졌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요놈이 지가 팔아놓고서는 멀쩡하게 있는데 지가 팔아놓고서는 나중에 지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버렸다. 자, 그러면 지가 불을 내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런데 매매계약 이후에 화재가 났어. 후발적 불능 유효죠? 네.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책임져야지 그럼. 그래서 을은 다시 갑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권리가 생긴다고 이게 이제 이걸 나중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해서. 그런데 네. 요 12월 10일 날 이 건물이 무너졌는데 지진 나서 태풍으로 무너졌어. 얘 책임인가요? 아니죠. 얘 책임도 아니죠. 자, 그럴 때는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딴 쪽으로 가버린대.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이제 결과가 쭉 달라지고 그런 걸 우리가 계약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신다고요. 네. 지금은 그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개념 정도만 잡으시고 무효는 어느 때 무효가 된다고요?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설명했으니까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요.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되진 않아요. 이유입니다. 자, 되셨고. 그래서 건물 불탄 거 가지고 보시면 돼. 계약하기 전에 그 건물이 불탔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불타버렸다.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적법 만 간단히 보시고 마무리 좀 할게요. 자, 이제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자,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걸 내느냐?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요. 그럼 모든 법을 다 위반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자, 이 법을 또 크게 둘로 나눠요. 그냥 두 가지만 볼게요. 무슨 법하고요? 강행법규하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그걸 안 써놨네.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벗겨. 그것만 좀 구별하시고 들어가자고요. 그 임의법규 여기 맨 핵심 정리 맨 뒤쪽에 나와 있죠. 근데 조금 명확하게 안 써져가지고 자 핵심 정리 들어가세요. 법도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임의법규라는 게 있는데 자 강행법규도 또 효력규정 단속규정 둘로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보통 강행법규 그러면 효력규정을 생각하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하고 이 법이 똑같은 법이지만 개념을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강행. 그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강행 그랬으니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걸 위반해서 법률행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법은 법인데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임의. 그럼 임의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지킬 필요도 없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당사자가 아무 얘기 없으면 이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해서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건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67페이지 보세요. 36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5번을 보시게 되면 5번. 목차의 5번. 계약 비용의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법조문이 자, 566조에서 조문이야. 법이야, 법.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똑같이 부담한다라고 법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 맞죠? 이거 강행법규일까요? 임의법규일까요? 이런 게 임의법규란 말이에요. 이런 게 예?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꼭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똑같이 부담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매수인이 굉장히 싸게 샀어. 그래서 매도인이 내가 싸게 팔았으니까 그 중개 수수료나 이런 게 다 매매 비용인데 그거 당신이 좀 다 내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매수인이 알겠습니다. 그럼 당사자 의사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부담하라는 얘기지. 이런 걸 임의법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반해서 계약을 했어. 매수인이 다 부담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법 구별하셨죠? 예. 네. 근데 강행법규라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눠지지만 주로 효력규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돼요. 우리 민법도 이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개념만 잡으시라고요. 자, 되셨어요. 접법까지 보셨고 마지막으로 목적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회적 타당성.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로 목적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접법도 가끔 문제가 나오지만 여기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안 써져 있는 사회 올해에도 여기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다 이게 이제.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법률행위를 보시는 구조를 잡아드렸고 그 구조대로 해가지고 쭉 이제 들어가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타당성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